안녕하십니까. 연합경제TV의 진행자 김태정입니다.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이에 발맞춰 연합경제TV는 출마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용산구청장의 출사표를 던지신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예비후보인 김정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정재 예비후보님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김정재 회장님은 사선 구의원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용산구의 의장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역임을 하셨습니다. 사선 구의원 대단하십니다. 사선 장군도 있는데 사선 구의원 이렇게 출마까지 걸어왔던 삶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. 예, 간단하게 삶을 정리해 주신다면요. 예, 제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 우리 그 당에서 한 40여 년간 봉사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기회가 돼서 또 4대 때 구의원을 시작을 해가지고요. 그래서 4대, 6대, 7대, 8대 이렇게 사선 의원입니다. 그래서, 네.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의장도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용산에 할 일도 많고 용산 발전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이래 저 구청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아 예. 자신이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국민의힘이 현재 민주당이죠? 네. 예, 구청장을 꼭 국민의힘이 탈환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면요? 예,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그 용산구에는 민주당이 세 번을 연속해서 구청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됐고 또 우리 그 앞으로 증무실도 용산으로 오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용산에는 우리 그 1번지 정치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산을 꼭 국민의힘 구청장이 탈환을 해서 우리 용산은 그동안에 좀 정체됐던 그 개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 국도 국제 업무단지 같은 게 아직 첫삽도 못 뜨고 있고 계획도 지금 수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거를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원팀이 돼서 권영세 의원님과 또 그 서울시장 오세훈 또 우리 김정재 예비 후보지만 당선이 돼서 용산 개발을 박차고 나가서 용산 개발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출마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네. 존경하는 또 정치인과 또 또한 그 정치 철학이 있다면요. 그리고 정치 소신 같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 그 훌륭하신 우리 권영세 의원님을 지역구 의원님으로 모시고요. 또 우리 지금 정부에 커다란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앞으로 윤석열 그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큰 역할을 하신 권영세 의원님을 잘 모시고 용산에서 저도 그 용산의 발전 모델을 잘 짜서 그 앞으로 나갈 그 용산의 계획을 세울까 하고 있습니다. 네, 권영세 의원님을 잘 모시고 용산 발전의 모델을 잘 짜서 이렇게 용산을 이끌어 가신다는 김정재 용산구청장 예비 후보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. 정책적인 공약 사항과 특별히 내세우는 공약이 있다면요? 예, 큰 틀로 말씀드리겠는데요. 국제 우리 용산 국제 업무단지를 재추진해서 꼭 성공을 시켜야 하고요. 또 두 번째로서는 철도 경부선 철도 지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용산이 그 남북으로 갈라지듯 그 철길로 인해서 우리 생활권이 큰 그
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철도를 지하화를 해서 거기에 공원과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요. 또 그동안에 또 재개발, 재건축, 우리 용산에는 한 7, 80%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도 그 박원순 시장이 있으면서 재생으로 가면서 재개발, 재건축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권영세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용산을 다 개발을 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요.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큰 이슈가 되는 그 미군기지가 우리가 100여 년 동안에 그 외부에서 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몽골, 그 다음에 일본군, 그 다음에 미국. 그래서 그 미군이 주둔했던 그 부지를 조속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품으로 들어와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서울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원을 빨리 하루아침, 하루빨리 만들어서 우리 그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제들이 그 한번 비교 시찰도 가봤었는데 미국의 그 센트럴 파크를 가서 보니까 우리 용산의 미군 기지를 그 센트럴 파크 이상으로 개발을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하면 우리 용산이 거듭나는 세계의 공원이 되고 세계에서 거듭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아, 이번 선거가 지난 대선 때는 대장동, 그죠? 대장동 사건이다, 뭐 김인경 여사의 뭐 법인카드 건 등 네. 이렇게 이슈들이 솔솔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,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아무래도 그 우리 대선 때도 그 공정성 이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요. 우리 후보들도 공정성에 올바르지 않은 후보들은 이번에도 여야를 떠나서 공정성에 그 입각한 그런 후보가 돼야만이 우리 용산에도 그 우리 용산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후보가 돼야지 사랑받지 못하는 후보가 되면 용산에 아무래도 정체된 우리 그 사업들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. 네,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게 공정과 공정과 뭐죠? 공정과 확신인가요? 공정과 그 사회를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. 공정과 사회요? 네.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깨끗해야죠. 후보가 일단은 깨끗한 후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한간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뭐 우리가 하는 후보는 누가 봐도 용산은 깨끗한 후보가 돼야만이 그 크린 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아, 네. 공정성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네. 김정재 후보님 역시 대단하십니다. 예, 지역 유권자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. 예. 그 우리 용산 구민분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용산을 잘 이끌어 갈 건지 어떤 후보가 용산을 더 잘 아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용산 구민들은 그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후보 또 용산을 발전시킬 수 있고 깨끗한 용산, 또 새로운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후보에게 응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아, 네.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 그 국방부 부지로 이전이 확정이 됐나요? 예, 이제 올 예정입니다. 예, 예정이죠? 예, 예. 그 국방부가 이제 지금 이삿짐을 지금 나르고 있죠? 네, 그렇다고 예, 그, 언론에서 들었습니다. 네네네.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또 용산구의 또 구청을 또 견제하는 지금 현재 용산구의 의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? 아, 뭐 집무실이 그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께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
그 결정한 사항은 그 누구나 또 그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 용산도 새로운 그 브랜드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용산이 새로운 브랜드 가치 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꼭 대통령이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?